눈화장도 이렇게 눈도 축 처지게 그리고 하는데 그래도 좀 강해 보이나 내가? 근데 날 먹으니까 눈도 작아지는 것 같아. 촉촉한 눈동자로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던 김세화. 가슴에 와닿는 사랑에 관한 애절한 가사들이 주를 이뤘는데 연애에 대한 추억도 많았을까? 글쎄, 저 거의 나비소녀를 빼고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빠른 노래를 못하나 봐요. 그러니까 빠른 노래를 안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연을 당했다거나 막 사랑할 때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노래를 는안 하게 된것 같아요. 자꾸 그쪽으로 안 끌리는 것 같아요. 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세요? 엄마는 우시죠. 저그 얘기만 하면 우세요. 그냥 막 편안하게 말씀하시다가 근데 하면서 이렇게 막 목을 메이시더라고요. 그 세월을 지금 벌써 한 몇십 년을 그 세월을 보내시면서도 그 얘기만 나오면 울먹이세요. 그런 어머니의 눈물이 더 미안하게 느껴진다는 딸 김세화. 그때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다. 바로 가수 김세환. 오빠! 오빠! 반가운 마음에 소녀팬처럼 그의 앨범으로 열렬하게 반기는 김세화. 하지만 순간 멋쩍은 듯 다시 자리를 뜨려는 찰나. 그녀의 소녀 같은 미소에 딱 걸린 김세환. 세화가 왜 세화냐고 그랬더니 김세환 씨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대. 그래갖고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이름 지으려고 그러는데, 야, 김세환 너 좋아했었으니까 너 김세화해라. 그래가지고 김세화 됐대. 이정아 씨가? 아니, 세화가 제일 잘 나가야 이게 되죠. 70년대 그렇죠. 후반에 이런 티셔츠가 있을 수 있어? 맞아. 우리나라에 이런 티셔츠가 지금도 없어, 이거. 이것도 이렇게 스터드 이렇게 박은 게 없었어, 우리나라에. 이게 톡톡톡. 헐차. 이 면티 이런 게 없었어. 태화 귀여웠지, 뭐. 근데 이름이 나하고 비슷해갖고, 딴 사람들이 뭐 형제냐고, 뭐 자매냐고 물어봤는데. 아니, 얘기해줬잖아. 너 김세환 씨를 좋아하다 보니까. 아, 글쎄, 넌 너무 좋아하는데, 너. 일반 사람들이. 김세화, 김세환 하니까. 중에 어떤 노래 좋아하셨어요? 저는 뭐, 길가에 앉아서 사랑. 사랑하는 마음. 사랑하는 마음.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 다 하고 그랬어요. 진짜 실물. 하여튼 무지하게 좋아했대. 고마워. 그녀의 고백에 입가에 한바퀴 정말 쑥스럽구만. 이 시절. 세환 오빠가 저기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, 다른 분들한테는 식사 잘안 산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는 자주 사주세요. 아, 짜시다는 말씀이군요. 저는 근데 저한테는 해주시니까 전그 짜다고 생각을 안 하죠. 세시봉 짠돌이 김세환 씨도 김세화에게는 아낌없이 무상 해제. 김세화를 스타로 만든 1등 공신 나비소녀. 이 노래는 놀라운 일화가 숨겨져 있다고. 나비소녀가 아니라 나비처녀였대요. 소녀에서 처녀가 돼야 되는데, 이 노래를 본래는 정훈이 선배님이 정훈이 씨가요? 네, 부르기로 했던 노래인데 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부르게 됐어요.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, 제가 어리니까 나비처녀에서 소녀로 음악 바꾼 것 같아요. 이 노래는 송창식 선배님도 가끔 불러요. 나비 동자로. 그래갖고 저몇번 들었는데요, 목소리가 나비 동자. 송창식 씨가 부르는 나비 동자. 허허,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. 그래서 그녀가 좀처럼 뵙기 힘든 그를 만나러 나섰다. 남편을 불렀어요, 지금요. 반갑게 김세화의 인사를 받는 이 사람. 바로 나비소녀를 작사, 작곡한 가수 송창 씨. 그때 제목이 나비처녀였었나? 근데 김세화가 부르게 됐지. 그래서 제가 나비소녀 때문에 이제 제가 김세화라는 이름이 알려지고, 그래서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아끼는. 네. 훨씬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감방에 가는 바람에. 아,
아니 이게 웬 무시무시한 소리?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? 예비군 훈련을 안 나가셔서.